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구석 민화교실 제1탄의 시간, 풍속화와 민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티스몽로그 1화를 여러분 많이들 시청해주셨나요? 그때 민화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풍속화에 대한 답을 주셨죠. 이처럼 사람들이 풍속화와 민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코너는 바로 풍속화와 민화의 차이점, 또 이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한국 회화를 통틀어서 큰 빵의 비유를 해볼게요. 이렇게 큰 빵을 가로로 세 칸, 그리고 세로로 여러 칸을 나누어 봅시다. 가로로 세 칸을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맨 윗칸은 궁중회화, 즉 왕들을 위한 그림을 말하죠.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조선 후기의 화가 김홍도 화가가 주로 그렸던 그림이 궁중회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칸은 사대부회화, 즉 양반들을 위한 그림을 말하죠. 추사 김정희와 같은 사람들이 흔히들 그렸던 그림이 바로 사대부회화, 그리고 그 밑에 칸이 바로 민화, 백성민 그림화자의 서민들을 위한 그림을 민화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가로는 신분, 즉 누가 우리 그림을 그렸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세로로 여러 칸을 나누어 볼게요. 세로로 이렇게 칸을 나누어 본다면 뭐 이 칸에는 산수와 그 옆 칸에는 인물화, 화조와 그리고 풍속화 등등 우리 그림의 종류들을 나타낼 수 있죠. 그림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세로 칸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빵의 가로 부분은 신분, 즉 누가 우리 그림을 그렸는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고, 세로 칸은 우리 회화의 종류, 즉 그림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정리하자면 이처럼 가로, 누가 우리 그림을 그렸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은 민화, 그리고 세로, 우리 그림의 종류, 즉 그림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은 풍속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조금은 이 차이점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다면 추가로 대체 왜 이런 풍속화와 민화같이 이름 없는 무명의 평범한 삶을,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 유행을 하게 되었을까요? 풍속화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때는 18세기, 네, 발음을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서민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때가 18세기라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왕실의 삶 혹은 양반들의 삶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3, 4, 5 모여서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는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이들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19세기에는 이러한 풍속화의 주인공이었던 평범하고 무명이었던 사람들이 직접 그들의 삶을 그림에 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바로 민화가 유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 혹은 사물 등의 그들의 마음을 담아 이 시대를 풍자하거나 혹은 자식들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 등 그들의 평범하고 소박하고 하지만 또 간절하기도 한 마음을 그림에 직접 담아 그리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민화와 풍속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요. 흔히들 요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고들 많이 하죠. 우리 조상들의 소확행의 시간들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그림이 풍속화와 민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소확행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면 티송과 함께 민화를 그리며 소확행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오늘은 방구석 민화교실 첫 번째 시간으로 풍속화와 민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요. 또 민화에 대해 평소에 많이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또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 때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민화의 정보들로 가지고 올 테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